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명제의 참, 거짓과 진리집합. 이미 학습되어 있는 내용이지, 그치? 다시 한번 적어만 놓고 바로 문제 풀어갈게. 봐라. P면 Q이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 명제가. 참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게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죠. 두 각각의 조건 결론에 해당한 진리집합. Large P, Large Q를 갖고 온 다음에 앞에 있던 large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large Q에 이렇게 포함될 때,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는 주어진 명제가 참인 명제. 이것이 large P가 large Q에 포함되지 않을 때, 즉 단 한 개라도 P에는 있고 Q에는 없는 게 단 한 개라도 있으면 P에는 있고 Q에는 없어. 그런 새끼가 하나라도 있으면은요, 포함되지 않는 거고, 그럴 때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저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그래서 요 관계를 매칭시켜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쵸? 딱딱. 아, 진리집합 꾸려. 포함돼? 그럼 참이야.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은 거짓이다. 그쵸? 됐어. 문제.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large P, large Q, large R이라고 할 때, 벤다이어그램 상태는 다음과 같아요. 어떤 U가 있는데, U가 있어서 P, large P, large Q. large P, large Q. large Q는 여기 있네. large R. large Q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PQR. 자, 이때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그랬습니다. 1번. Q이면 P이다. 자, large Q가 large P에 포함돼서 이건 참이에요. 그렇죠? large Q가 large P에 포함되니까 참. 2번. Q이면 R이다. 그렇죠? 봐요. large Q가 large R에 포함되죠? 따라서 이것도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3번. 나피이면 나큐다. 나피면, 야, P의 바깥쪽이 Q의 바깥쪽에 포함되잖아. 따라서 3번도 참이에요. 그쵸? 자, 이건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고. 자, 이렇게 부정 있으면요, 얘랑 진리값 C 똑같은 대우를 써주면 좋아. 대우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Q이면 P이다. 부정하고 반대. 그러면 Q가 P에 포함되냐? 네, 사실 1번하고 3번은요, 같은 이야기였던 거죠. 이건 같은 이야기야. 그치? 같은 이야기. 뭐야? 대우 써주면 좋다. 부정부정일 때는. 4번은요. 나피이면 나다리냐. 나피이면 나다리냐. 라고 했는데, P의 바깥쪽이 R의 바깥쪽에 포함되진 않잖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봐도 P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짓이라고. 이해 갔어요? 나중에 이게 부정부정일 때는 좀 짜증나니까 어떻게 대우 증명, 대우를 써서요. R이면 P냐? 이거랑 진리값이 늘 같거든. 부정부정 자리 바꾸는 걸 대우라고 얘기하지. 좀 이따가 배워.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R이 P에 포함되냐? R이 P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틀렸다 이거죠. 그렇죠? 5번. 나다리면 나큐냐? 5번은요. 나다리면 나큐냐? 그냥 봐도 되지. R의 바깥쪽이요. Q의 바깥쪽이 포함되잖아요. 오라요. 대우 써줄까요? 대우? 노란색으로 대우 써주면 부정 이렇게요. Q가 R에 포함되냐? Q가 R에 포함되죠. 사실은 5번은 2번하고 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거에 불과하더라. 그쵸? 그래서 대우를 쓰면 좀 더 편히 볼 수 있겠고, 중요한 사실은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꾸려서 포함되면 참, 포함되지 않으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치? 넘어간다. 수월수월하죠. 네, 넘어가. 다음.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large P, large Q라고 하자. 이제 나 P이면 Q가 참일 때 이런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하나 팁만 하나 알려줄게. 봐요. 이게 지금 나 P이면 Q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P의 여집합 Q 어떤 상태? 이게 지금 참이란 얘기는 요놈이 포함되고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 갔죠? 그러면요, 바로 그려버리세요. 바로 여기 U가 있고요. 여기에 P의 여집합이 있고 Q 이렇게. 그렇죠? 이해 갔으니까 P의 여집합을 이렇게 잡아 상관이 없는 거지. P의 여집합이 누구야? 요놈이 P의 여집합이란 놈이요. P의 여집합.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려주면요, 예,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독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 그릴 수 있겠냐고. 물론 이걸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짱구를 굴려서 U 해서요. P가 여기 있고요. Q가 여기 있으면요, 그쵸? P의 여집합이, 아니, 잘못했잖아, 이 멍충아. 아, 큰일 날 뻔했네,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P가
좀 그림이 헷갈리죠. 그래서 P의 바깥쪽이 Q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를 PQ를 이걸 안 쓰고서 그리려면 상당히 고롭다고 괴로워요. 그렇죠? P의 바깥쪽이 Q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집합 자체를 아예 이거를 P의 여집합으로 잡는 것이 현명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면은 당연히 자, 이게 P의 여집합이야. 이거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이제 이게 P의 여집합 되면은요. 거꾸로 P는 뭐야? P는? 예, 집합 P가 이게 집합 P죠. 노란색이 집합 P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이거 별표 빵 팁 그리기만 하면요 이 문제도 매우 쉽게 처리가 됩니다. 기억해도 기억해도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상태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P하고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1번 P하고 Q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고 그러는데 P는 뭐라고? P는요? 네 P는 이 노란색 이쪽 바깥쪽 부분이 P야. P의 여집합이 저놈이니까 빨간색이니까 이거는 P야. P의 여집합이 이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노란색 놈과 Q하고의 교집합은요? 예, 당연히 도너츠 부분이 있죠? 공집합이냐? 그건 아니죠. 공집합은 아니야. 뭐 누가 남아요? 이 도너츠 부분이 남겠지 그치? 얘 같이 다음 2번 P하고 Q하고의 합집합이요. P하고 Q와의 합집합이 U냐고 그랬어요. U. 자 P는 지금 이 노란색 부분이죠. 그 다음에 Q빵 이걸 합해주면은요 전체가 될 거 아니야. 2번 굿굿굿 오라요. 그쵸? 2번이 정답. 쉽죠? 3번 P의 합집합 Q의 여집합. 3번 P의 합집합 Q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자 P는 노란색이죠. 노란색 하고요. Q의 여집합은요 Q의 바깥쪽 P는 노란색 Q의 여집합은요 Q의 바깥쪽 그거의 합집합이니까 결과적으로 P의 여집합이 돼야 되는데 Q의 여집합을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렇죠? 이건 P의 여집합이 돼야 돼. 그렇지? 됐어요? 다음 4번은 P차 Q 피카츄가 아니라 P차 Q P차 Q가 공집합이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P차 Q 공집합 P는 지금 노란색이죠. 노란색에서 Q를 긁어내면은요 Q의 여집합이 남아야 되는데 공집합이라 했으니까 이것도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Q의 여집합이 남아야 돼요. 5번 Q차 P 5번 Q차 P가 공집합이냐고 물었는데요 Q에서 P 노란색을 제거해주면은요 누가 남아 빨간색 누가 남아 이건요 이거는 이게 아니라 P의 여집합이 남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공집합을 했으니까 또 틀렸다.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 옳으래. 그치?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요 상태가 참이야. P의 여집합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냐고. P의 여집합 그러면 바깥쪽이 P? 처음 봤어? 그럼 이제 기억해 두라고 이렇게 그려도 된다 이거야. 그쵸? P의 여집합 Q 이렇게 1달러 요것만 그려주면은 여기에서 포항관계를 찾거나 참고지 묻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해갔지? 요 팁 기억해 두시고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마지막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 Large PQR일 때 이때 Large R이 어디에 포함돼요? P차 Q에 포함된대요. 한번 그려볼까? 샷샷샷 U에 분집합이 있는데 P, Q가 있어요. P, Q가 있고요. R이 어디에 포함돼요? R이요. R이 지금 P차 Q는 여기죠. 여기죠. 여기에 이렇게 R이 있는 거야. R이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상태야. 그렇지? 그릴 수 있죠?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걸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그쵸? 기억 P이면 not Q니 그랬어요. 기억 P이면 not Q니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니은 Q이면 not R이니 Q이면 not R이니 Large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Large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돼 R은 지금 얘가 R이죠 R의 여집합에 포함되잖아요. 니은 굿굿굿 오라요. 그쵸? 별거 없죠. 그림 그려놓고 쳐다보면 되는 거야. 누가 더 포함하고 있냐만 봐주면 되는 거죠. 디귿 P이면 R이니? 이건 무슨 소리예요? P이면 R이니? 에이 생뚱맞죠. 그쵸? P가 어떻게 R에 포함돼? 말도 안 돼요. 리을은요? 예. R이면 P니? R이면 P죠. 그쵸? R이 P에 포함되잖아요. 오라요. 그쵸? 마무리 미음 R이면 not Q니? 미음 R이면 not Q니? Large R이요.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예, 포함되고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옳은 건 니은, 리을, 미음. 답은 몇 번? 네, 니은, 리을, 미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돌아와서 별로 어렵지 않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조건명제의 참거짓은 해당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얘기할 수 있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든 직접 PQ를 꾸리든 꾸려놓고 일단 P가 Q에
포함돼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해당 용제는 참이고 포함되지 않으면 단 한 개라도 피해 있는 게 단 한 개라도 Q에 있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